진짜 복이야. 먹는 건 먹는 거야. 입맛 없거나. 아유, 입맛도 좋고. 그러니까 아. 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잘 자냐면, 제가 미국 같은 데 공연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13시간 비행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야지 하면은 자고, 밤 나오면 밥 먹고 또 자야지 하고 자고. 전 밥 두 번 먹고 잠자면 미국이에요. 그렇게 잘 자요. 어디서든. 아니, 저 기내식 먹고 자면은 얹히고 말인데 그런 것도 없고. 타고났네, 야. 정말. 김희선 씨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되게 비슷해요. 전 머리만 대면 자요. 자고, 제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있는데, 막 신데렐라 그래서 또 공주병 이런 게 아니라, 고민을 12시로 안 넘겨요. 그 전에 그냥 술 한잔 하고 잊어버리는 타입이고, 술 마시면 저는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꽂힐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전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술을 먹고, 아, 내가 왜 술을 마시게 됐지도 까먹은 적도 저도 있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참 연예인 하기에 좋은 성격들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최근 고민은 뭐예요? 최근 고민. 주량이 줄었어. 그래, 고민일 거야. 옛날에 그 증기 가더라고. 현실을 두 번 했는데 항상 도망가더라고. 아, 네. 그 아, 기억을 못 해요, 잘. 제가 원래 술자리를 끝까지 가는 성격이고, 제가 주도해서 리드해서 좀 가는 편인데. 제가 새더라고요. 새는 사람 옛날에 정말 말이죠. 싫어하는데. 사실은 술자리는 거의 이봉주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페이스메이커야. 아니, 그럼 말 나온 김에 윤도현 씨는 뭐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아, 정말 이런 상황은 좀 참기 힘들어요. 저는 그거보다 다 되게 뭐 이렇게 많으셨나 봐요, 다들. 근데 정말 많이 배우네요, 저를 와서. 다들 이렇게 되게 강한 정신력을 가지신 분들이신 것 같아가지고. 뭐 윤도현 씨, 도현 씨도 뭐 예. 우리가 아는 사업으로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사업이요? 네, 애견 사업이라고 할까요? 아, 네.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잊으셨나 봐요. 사업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네. 직업을 바꾸려고 했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저는. 음악을요? 해체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 YB가 해체하고 멤버 교체 뭐 이런 뭐 좀 불화 있어서 애견 사업 말씀하신 대로 그 개 키우는 거. 분양하고 하다가, 이런 건가요? 예, 분양하려고 이제 10마리를 제가 혼자. 갑자기요? 24시간 개똥 치우고 밥 주면 끝납니다. 큰 거. 야. 큰 개들. 아, 큰 개요? 네. 작은 개도 아니고요? 농장 같은데 이렇게. 네. 네. 렌탈에 가면. 아, 아, 또 그런 거 하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 동물농장 아저씨잖아요. 애견 사업은 몇 개 정도? 한 3개월 하다가 활동을 접으니까 막 곡이 차트에 올라가고 막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겨. 예전 노래 갑자기 인기 많아져. 그래, 다 헤어졌다가 갑자기 뭐 이러면서 연락이 와서 야, 다시 와야 되겠다, 우리 뭐 이래가지고 다시 뭉쳤잖아요, 그쵸? 사실 계속 그 저희 사장님이 음악 해라, 그냥. 저는 이제 멤버 교체에 대해서 좀 민감해가지고, 멤버 교체는 난 내 사전에 없고, 밴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멤버로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가야 밴드라고 그냥 되게 고지식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타리스트 허준 씨가 들어왔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제일 마지막 앨범이 한국락 다시 부르기라는 앨범인데, 거기에 너를 보내보라는 그게 수록돼 있었어요. 활동할 땐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네. 관두고 강아지 키우다가 강아지 키우고 사료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피드백 됐어. 사료를 들고 거지. 이렇게 TV를 저기 방에다 켜놓고 사료를 들고 이렇게 딱 가는데,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인기가요 이렇게 그런 순위 프로. 사료하면 거기 우리 노래가 순위에 10메디에 이렇게 윤도현 밴드 무슨 보통이 아닌데 그게. 야, 이상하더라 기분이.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사장님 찾아오셔가지고, 아하. 그냥 음악 해라, 멤버 교체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디션 보고. 근데 그럼 있잖아요, 그때 어떤 갈등 없이 마침 또 개똥 치는 것도 뭐 내 적성에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간 거예요, 아니면 며칠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근데 이게 아무 데도 못 가. 24시간을 계속 똥 치우고 밥 치우고 똥 치우고 밥 치우고 치우는 거 밥 먹여야 되고 또. 그리고 병원을 매일 가요. 거기가 예방접종 가야 되고. 좀
또 걔들끼리 이게 공간이 작다 보니까 또 누가 누굴 물고 막 이런 상황. 아, 맞아. 그것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진짜 바쁘네. 묶어놓으면. 야, 묶어놓으면 또 난리가 나고. 계속 짓고. 계속 짓고 묶어놓으면. 야. 불러놓으면 싸우고, 한 번은 골든 리트리버가 도망을 가가지고 또.